그러니까 저 중생들이 살수 있는 소성 사거를 말했죠. 소성 사거 가운데 뭐가 나오냐면은 바다와 육지, 바다와 육지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산거와 임거, 산과 숲. 이래서 이제 바다에 살수 있는 거, 육지나 산이나 숲에 살수 있는 그러한 이제 소성 이룬 바네 가지 사거, 이것은 소성 사거라고, 지수화풍 사대로 이루어지는 네 가지 그 중생들이 살수 있는 그런 땅이, 그러한 그 기지가 형성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세계상속에 관한 것들이죠. 세계상속, 중생상속, 모두 그런 거. 수세가 열화하여 결이 고산일세. 무루 체력이 불보다 저열해서. 그러니까 물이 좀 약하고 불이 강한 거죠. 그래가지고 크게 맺혀서 높은 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산이 나와서는 화산이 터져 나온 것 많이 그렇게 산되잖아요. 불이 터져 나온 거죠. 불이 터져 나오는 데는 또 물도 있죠. 예를 들면은 백두산 천지 같은 거, 한라산 그 꼭대기 백록담 같은데, 그게 푹 파여가지고 한그 산덩어리는 저쪽 산방사 쪽으로 가고 그 자리는 물 나오죠. 그러니까 물의 세력이 불의 세력보다 약한 셈이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결성하여 맺어가지고 높은 산이 되었단 말이에요. 한라산 같은, 백두산 같은 그런 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산에 돌을 친지건, 산에 돌을, 돌과 돌이 부딪히면 불꽃 나오죠. 불꽃을 이루고, 불이 거기서 부싯돌 쳐도 나오죠. 돌에다가 접어치 이렇게 쳐도. 녹으면 물이 된단 말이에요. 돌이 또 녹으면 물 되잖아요. 제주도 보면 만장굴. 만장굴 가보면 바위가 막 녹아가지고 막 바위가 흘러서 막 용암이 흘러내려가지고 만장굴이 그냥 굉장히 한 오리 이상을 그냥 굴 터널이 저절로 자연으로 떨궈졌잖아요. 그거 암석이 녹아가지고 흘른 자국이 그대로 있고, 저쪽 한림원 같은 데도 있죠. 가보셨죠? 가보신 분은 수긍이 갈 거고, 안 가보신 분은 그럴 것인가 하고. 그러니까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요. 100번 듣는 것이 한번 보는 것만 못해요. 백견이 불여 일득이죠. 100번 보는 것도 한번 터득한 것만 자기가 자기 소득이 된 거. 남은 물건 많이 구경해봤자 자기 것 아니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자기 소득이 있는 것이 낫죠. 그 말은 내가 또 만든 거예요. 백문이 불여 일견이란 말은 속세에 많이 쓰는 말이고, 100번 보는 것도 한번 얻는 것만 같지 못해요. 100번 듣는 것도 한번 직접 목격한 것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 구경 다니는 것이 다 보려고 다니죠. 말은 안 통해서 못 들어도 말이에요. 보면은 다 알잖아요. 뭐 구태 뭐 설명 들을 필요가 없어요. 설명이 진실한지 진실하지 않은지 그것도 애매하거든. 역사가 오래되면은 거짓말이
많이 섞이잖아요. 전설, 신화, 야다 모두다. 그러니까 직접 보고 자기가 제대로 잘 느끼는 것이 첫째요. 사람에 따라서 느끼는 각도가 또 다르겠지만. 녹으면 물이 된다. 암석이나 모두 광석이 녹으면 죽되지 않아 물이 된다. 그러니까 물의 세력이 불의 세력보다 적어가지고 높은 산이 되었다. 그래서 높은 산 가운데 돌들이 부딪히면은 불이 나오고 그것이 용해가 되면은 물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조금 열해야 음양이 화해서 아들 낳는다고 개완소에 그런 말이 나오죠. 부 열년 후에 음양화이 생겨라. 이건 사람에 관해서 말한 거예요. 사람이나 물리나 똑같아요. 개관소에서는 이런 말을 했죠. 부부간에 그 남편이 여자보다 조금 저열한 남편은 양기가 금기보다 조금 못한 열쇠가 된 다음에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서 아들을 낳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부는 양 아니요? 양이 너무나 지나치게 강해버리면 태강직결이거든. 너무 강하면은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저 고층 건물이나 높은 저 중계탑 같은 데 끝에 가면은 흔들흔들 흔들해야 수명이 길다가 마찰루 같은 거 저 남산 것이 저 탑 같은 거. 일본에도 통영에 가니까 큰 탑이 있는데 위에는 약간 흔들리는 거예요. 고층 아파트도 한 30층 가는데 그거는 조금 흔들려요. 그냥 거기서 늘 자면은 아마도 피로가 있어요. 흔들흔들 가니까. 버스나 타고 흔들흔들 하면 그냥 잠은 오기는 와도 침대에서 자는 것보다는 조금 피로가 있잖아요. 내가 침대차를 몇 번 타고 다녀보니까 별로 좋지를 않대요. 왜 안 좋냐면 잠은 고나니까 잠은 들기는 되는데 피가래가 넘어온 원인이 그때서부터 그 침대차를 여러 번 탄 원인이 있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침대차를 아예 안 타고 밤차 한 잔은 안 타거든요. 뭐가 그렇게 바빠서 밤차 타고들 올라갔다 내려갔다 서울에 말. 그때 한 근 10년을 그렇게 다녔잖아요. 현재는 밤차 안 타요. 밤차 해롭대요. 낮차만 오대요. 낮에 활동하고 밤은 쉬는 건데 밤에도 쉬지 않고 그것이 이제 활동하니까 이치에 어긋났잖아요. 그래서 부가 양기가 말이죠. 남편이 좀 저열한 연후에 그래서 좀 저주야거든. 자기 부인한테 자기가 가장이라고 군림하고 막 강력한 그 강세만 부리면은 안 되거든. 그러면은 가정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두 무릎 꿇고 져줘야 돼. 지 아무리 뭐 천하 영웅, 천하 장사라도 두 무릎 꿇는다고 타나시님은 명담이요. 나도 그래서 타나시님한테 배운 말이요. 어? 두 무릎 꿇고 간단 말이요. 그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에? 두 무릎 꿇고 군림을 해요. 이렇게 음양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그래야 음양이 조화를 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개관수 이야기라.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 남편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술을 이렇게 보고 불을 이렇게 본 거지, 지금 말은. 이런 식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너무 지나치면은 세력이 불을 꺼버리면은 안 되죠. 불이 안 꺼질 정도로 돼야 되지. 물이 너무 지나쳐가지고 홍수가 범람해서 그냥 산도 막 무너지고 막 육지가 그냥 마멸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초목이나 만물이 거기서 성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원리라요. 그래서 물이 불을 쳐보다 조금 저열하기 때문에 높은 산이 된 거예요. 좀 봐줘야 한다고 말이에요. 자기가 힘이 있고 강한 그런 능력이 있더라도 조금 낮춰야 되죠. 겸손하고 그래야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바란서. 그래서 옛날 임금들은 임금이 제일 최고 높은 자리죠. 노자 도덕경에 나오잖아요. 임금을 고라고 하지요. 임금이 자기 말을 할 때 칭고, 또 칭과인. 임금이 자기 말을 할 때 덕이 적은 사람이라고 과인이라고 칭하고, 자기를 남면이 칭고라 남쪽으로 얼굴을 대고 임금 저런 거 남면하면서 고를 칭한다. 자기가 외로운 그 부모를 잃은 사람을 고라고 가지요. 부모가 없는 사람과 같이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해서 임금들이 남년이 친구하고 또 남년이 친과인이라. 그건 군왕들이 임금들이 자기 자신을 말할 때 고라 하기도 하고 과인이라 하기도 하고. 덕이 적은 사람. 부인도 과인이라고 하죠. 부인이 자기 자신을 말할 때 과인이라고 하죠. 자기 몸을 낮추어서 첩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게 다 그런 원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금을 놓기면은 다 관이 되죠. 종도 만들 때 철, 금은동철을 막 놓기면은 종이 물들어가지고 그게 지어 붙잖아요. 녹으면은 물되는 원리요. 그 다음에 이제 수벌 이루는 임거에 대한 거예요. 이제 네 번째. 토세가 절수하야 흑의 세력이 아까와 같이 흑의 세력이 물보다 또 저열해서 물이 이제 많이 수분을 많이 함유한 것이 산천에 풀과 나무죠. 그러니까 산천에 풀과 나무가 많으면 사태를 방지하잖아요. 물을 빨아 당기니까. 그래서 빼놔서 이렇게 땅 속에서 땅 밖으로 이렇게 쑥 드러나서 쑥쑥 빼나와가지고 풀과 나무가 되었기 때문에. 풀과 나무는 수반요? 임거? 임거를 말합니다. 숲에 사는 동물들, 중생들이 많지요? 숲 속에. 하암산 밑에 모두 개발해버리니까 그 속에 사는 중생들 다 어디로 가는지 뱀이고 꾀고리고 벌레들이고 나무 다 비가지고 흙을 다 파가지고 해보니까 다 어디로 도망쳤는지 다 죽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 속에 중생이 수억만 마리가 살 건데 벌레, 꾀고리, 뱀, 또 무슨 두더지 땅속에 사는 벌레들 많은데 한 마리도 안 보여요. 사람 살겠다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므로 숲이 불을 불탐을 만나면 흙이 되고 나무나 풀이나 모두 다 불타버리면 흙되지요. 물기운인데 물기운이 불을 타면 도로 흙이 된단 말이에요. 또 인하여 짜면 물이 되나니 풀이나 나무에서 짜면 물되죠. 권리수 같은 거 짜먹고 고구물도 짜먹고 막 그렇죠. 풀 같은 거 짜면 다 불 나오죠.
녹즙기다. 그냥 물 안 붓고 이파리 막 갈아도 물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물이 있다는 그 물로 되었다는 증거를 말한 거죠. 토세가 열수에서. 그러니까 수토가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초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속이 되는 거요. 교망 발생하여 서로 이제 망이 얽혀가지고 발생을 한다면 망을 교화하여 발생하여 허망한 것이 자꾸 허망에다가 허망이 더 얽히고 설키고 그러니까 설상가상으로 호구에 또 혹이 생긴 것처럼 교망하여 서로 발생하여 번갈을 채자입니다. 우체국하는 채자 번갈아 서로 종류가 됩니다. 그러한 인연으로서 세계가 상속하니라. 여기까지는 세계상속자 이야기죠. 불운하가 웃기를 어찌 산화되지 제 유리상이 갑자기 생겨서 차제 전류하여 종이부시 합니까? 종이부시가 이제 상속이거든요. 그래서 세계상속에 대해서 이제 여기까지 부처님께서 설명하신 겁니다. 세계가 그러한 인연 때문에 교망 발생해서 재상 유종하는 그러한 인연 때문에 세계가 상속한다. 세계 상속 다음에는 이제 중생 상속이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생 상속에 대한 설명입니다. 위에서는 세계 상속을 설명했고 그 다음에는 중생 상속. 홀생만 하는 게 아니라 홀생한 다음에는 그대로 지속하는 거예요. 이거 세 가지를 물었으니까 세 가지 다 답을 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는 중생상속이요. 불운하야 명언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강명이 허물이 된 것이니 명언망이라고 한 것은 진각망명이라는 뜻이죠. 진각망명 참각 진각은 바로 성각 본각이죠. 명언 밝히려고 하는 본래 밝은 것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것은 허망한 무명이 망명이죠. 그래서 무명과 본각이 혼합된 그 자리가 광명이죠. 광명이 허물이 된다. 어제 내가 말했죠. 명망은 비타라 광명이 유구라고 어제 한번 내가 말한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문장이요. 명어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다른 물건이 아니고 뭐가 들어서 명어망이 되었냐 하면 강명 그것이 허물이 된 거다. 제8 아리아식 아리아식 자체가 강명이죠. 강명이 허물이 된 거다. 업상전상 현상 그런 삼세를 자아내는 그 강명이 그게 주범이다 말이죠. 그것이 허물이다 말이죠. 중생상속을 설명하려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합니다. 강명은 벌써 능소에 속하잖아요. 본래 능소를 초월한 건데 능소랑 하선 주객이죠. 주관, 객관, 자타, 주종관계 그것을 초월한 건데 벌써 그것이 벌어지고 그것이 생기게 되는 것은 벌써 허망으로 벌어지는 망상, 망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망 그 진망 화합된 강명이 진각 망명 그것이 바로 허물이 된다. 강명이라는 것이 하나 수로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기립하면 소망이 소망이란 그 소자가 저 위에 속이 망립하면 생여 망릉하여 그 말이 나왔었죠. 소가 이미 소명이 이미 형성이 되면 소망이 기립하면 뭐요
저국의 것이 속이 망립하여 생여 망립이라는 거, 그것을 가리킨 거요. 겨우에서 속이 망립에 생여 망립이라. 그 말과 같잖아요. 요거 속이 망립이라는. 속이 망립 이 소자나 여기 소자나 같잖아요. 소망이. 어떤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잘 아는 밝은 힘이 있죠. 거울보다 더 밝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흐리고 어두워져서 잘 모르는 거지, 본래 밝은 자리를 그대로 발휘하고 개발하면 뭐 무한한 능력이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신통이죠. 그게 이제 신통도 되고 광명도 되고, 그걸 개발 못하고 발휘를 못하면 킁킁한 문명으로만 전락되어 있죠. 갈고 닦으면 보석이 더 반짝반짝하지요. 그냥 저 진흙강에다 묻혀놓으면 아무 빛을 발하지 못하지만은, 그와 같이 돌을 닦는 것이 갈고 닦는 거요. 그거 무명의 때를 다 제거하고 본래 밝은 자리를 되찾는 거요. 그러한 인연으로 듣는 것이 소리를 벗어나지 못하며, 보는 것이 빛깔을 벗어나지를 초월하지를 못하여 딱 국한이 되어버려요. 국한이 된 거니까 희노애락이 완전히 그냥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작용이 거기에 딱딱 판에 박힌 자 낙인이 딱딱 찍혀가지고 판을 짜버려요. 조판. 판을 짜기 전에는 글자에 대한 서로가 제한이 없지만은, 판을 한번 딱 조판 해놓으면 글자, 이 글자는 이 글자가 아니고 저 글자는 이 글자가 아니잖아요. 글자도 다 다르고 그 한계가 다 다르잖아요. 뱃속에 나오기 전에, 처음에 뱃속에 태어나기 전에는 아들이고 딸이고 구분도 없는데, 그것은 뱃속에서 이제 성장하면서 아들, 딸이 된다 하면은 딱, 그 다음에는 바꾸기 어렵지 않아요? 그와 같이 벗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